모습 보여줬었고 예. 또 하나생명은 초비가 말이 풀렸네 몸이 풀렸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팀의 성적에 따라 기세에 따라 또 어떤 팀이냐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자, 데이터로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죠 뭐. 그러니까 물론 초비 선수의 저 골드당 데미지랑 분당 데미지는 사실 탱커 챔피언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 챔피언 그 뭐 이거 포지션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포트도 있을 확률이 있죠. 오, 여기도 이거는 원거리 딜러의 확률이 조금 미드르블랑 상대로 원래 옛날에 미드 모르는 날 또 썼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그래서 좀 봐야 돼요. 포지션 막 여러 변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 중에 비원딜 쪽 그렇죠. 바텀 모르가나로 가는 거죠. 숫싸움이 엄청 났는데. 이번에 약간 그러니까 이게 예. 메타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나서 바텀 쪽에서 비원딜 대 비원딜이 자주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당연히 옛날에는 막 자주 나왔던 때도 있는데 늘상 나왔죠. 예. 원거리 이니지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레오나가 천공의 검으로 들어올 때 혹하는 맹습으로 끊어줄 수 있는 플레이가 또 있거든요. 실제 세주안이 그 대시 끊는 판정이 되게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쓰게 되는 거죠. 맞죠. 막 선수들도 다 계속 막 연습한다는 소문들도 뭐 더 대놓고 돌고 있고 네. 원래 막 그 전부터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 환경이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어찌 보면. 네. 아스커즈 한번 급조 대기 중. 돌변이 가다 말았어요. 싸움이 겹치면 네. 달라붙으면서 이제 좋은데서 CC가 들어갔어요. 보르 하나 속박이 들어가서 개념이 막을 수 있나요? 개념 달라붙으면 잠깐만 가서. 네 그래서 아 여기서 와. 캐퍼터! 와, 아니 캐퍼터 지금 스킬 적중률이 네. 맞춰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두 번 다 맞췄어요. 네. 특히 모르가난 그게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군요. 저게 맞기만 하면 초하드 CC거든요. 네. 이 시점에 정글 다시 보죠. 못 봤어. 나 Q 3초 Q 3초 Q 2초 아 풀 Q 볼게. 나이스. 나 불씨 없다. 여기 봐줘 여기 봐줘. 데스의 의미를 좀 많이 좀 상쇄하고 있습니다.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남원기아 나인젤을 통해서요. 그렇죠. 아소비의 대기 중 탑 쪽에서의 그 골드 차이가 있었고 두두 선수가 라인을 밀어대다 보니까 이거 뒤에서 봐주고 있는 상태에서 걸렸습니다. 네. 아 캐년도 있구나. 아 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 챔피언들이 많죠. 그렇죠? 심지어 또 베릴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뭐 보이스가 나갔을 때 이거 막픽하고 던져줬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아 그게 이거였던가요? 네. 아 요건요 건드리곤 있습니다만 요거라도 괜히 잘못한다. 이거 갱플랭크 궁극기 있거든요. 아니, 또 골베가 싸움이다. 싸움이 암이에요. 궁극기 아사 골베 중랩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난리 났는데요 갑자기. 그렇죠? 리신이 뒤에 있긴 한데 예. 자, 그러면 자 쇼메도 오고 아, 있는 중 리신이 근데 이게 차고요. 아 근데 캐년 네. 아, 골베는 뭐 골베는 연계가 되나요? 네 예. 연계 됐죠? 쇼메 왔습니다. 쇼메가 지금 마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예. 맞네. 두드려 맞네요. 그래서 초비 반동해졌고 와 이거 초비가 어떻게 수습을 했네요. 그러게요. 지금 먼저 미드를 밀고 올라가는 무빙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노려보자 두드려 벽에 놓고 잡았습니다. 아니 킬을 보러 가는 거예요 두 명이. 그래서 아서 한 명은 자 비용 지불해라. 다음을 봐야죠. 자 초비 초비 갑니다. 백업 잡고요. 전면 없습니다. 루파 한번 깨고요. 간 그 와중에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긴 했는데 어머 사격 뒤쪽에 직스 갑니다. 계속 차단 골뱅 죽었고요. 직승장 직승장 똥이었어. 그러면서 똥을 뛰게 아서 네 아서 그왜 그왜 네 초비는 뭐야 그왜 그왜는 면역입니다. 그리고 초비 있고 대장고 하나생명 7대2 하나생명이 괴력의 전투력 뭔가요? 그래요. 노래 가난 진작부터 바텀에 순간이동 써가지고 라인 관리하고 있어. 예. 하면서 여러 가지 극찬이 쏟아지는데 예. 사실 여기서 두드는 좀 한 방에 터진 거는 좀 아쉽긴 했거든요. 조금 빨리 죽은 감이 있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달라붙어야죠. 달라붙으면서 싹둑싹둑 달라붙으면서. 일단 근데 예. 궁극기 경렬이 정합니다. 데프트 평타가 안돼. 고스트 사기 평타 한 대 차이로 살았고 예. 이네스나 그러니까 맛이 떨어져서 르블랑이 안 살았어요. 아 그렇군요. 자 요정이 보다 말았으니까 다시 한번 일단 스킬을 쏟아부어서 잡은 것 맞는데 예. 역시 그웬의 파괴력이 달라붙었을 때 요즘 아마 정글 그웬이든 탑 그웬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달라붙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찍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쪼끄름 삼면서 반격각도 보거든요. 가먹기한 이런 수 가지고 이득 봐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직스가 오긴 했는데 칸이 오히려 죽고 시작하면서 그웬이 안 죽어요.
예. 그앤이 안 죽어가지고 죽어. 그리고 리신도 원래 잘 안 죽고요. 맞죠. 그리고 또 할지라도 차이가 어. 예. 이거 직스가 전멸 없거든요. 이렇게, 직스가 전멸이 없어가지고 직스도 근데 어, 처지가 예. 어? 한 명은 잡았고요. 그래서 예. 처지까지 처지까지 지옥으로 떨어졌죠. 같이 손잡고 예. 그렇죠. 보유배랑 세주아니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예. 에블랑이 그앤 한번 먹으면 오. 아니 일단 여기서 시야 밖에서 같이 나오죠. 예. 아. 세주아니까지는 오케이인데 볼리베어까지 같이 덮치니까 아. 그 CC 막 영계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이드 쪽에서 끊겨. 어? 오빠만 저렇고. 네. 아 찾는데 데미지. 그냥 그맨도 있어요. 와. 초비. 아이 초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플레이를 해준 거예요. 예. 와 그 킬 두고 자 아서한테 먹였고요. 어떻게든 캐든이 막아보려고 있습니다만 딱 그래도 안 되냐. 백건 어디로 죽여버리죠. 그리고 간 옆에 따라서 제일 맛있는 게 간이거든요. 생명 한방에 한방에 재차 폭발음 진짜 토파합니다. 그리고 안 끝났어요. 아직 하나 생명의 질주 끝나지 않았어요. 세주안이 궁 있습니다. 궁기를 받았고요. 지금 베릴 루파 데프트가 마나가 없는 상태긴 한데 일단 버스트를 하고 내려가자. 전맥 하고 생각하자. 버스트 네. 자 그맨이 먹었고요. 아니 추격이 사람만 가면은 하나 생명 큰 이득 받죠. 그렇죠. 이 태그 매치가 됐죠. 저 루블랑 끊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예, 궁 없어. 탑 잡았어. 탑 잡았어. 레벨랑 옆을. 근데 이게 안 끝나가지고 예. 아 심지어 여기서라도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빈터도 이미 출발을 했고 더할 거라는 거 알고 근데 가장 중요한 탱크에도 점차당하면 당연히 못 버티거든요. 탱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명한테 맞았습니다. 그렇죠. VVIP가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최대한 마크할 사람 마크하면서 딱 서포터만 던져줬죠. 네. 기쁘게 갔습니다. 그렇지. 나를 던져다오. 저기다 그 사인도 뜨고요. 용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였는데 다먹기 안에 데프트 오카네요. 꽝꽝 떨어지면 꽝꽝 기다리면 꽝꽝 다먹기야. 아 포킹 조합의 강점이 또 이 와중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자 야 용은 침대 용은 끊어주시는 거고요. 나올 수 있게 포지션을 또 열어줬잖아요. 원래 아. 못 나오게 했어야 예. 되는데 자 이거 괴로 반겨? 이게 또 근데 그웬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웬 저 메가노미 저기 있어요. 더미 네. 좁은 데서 그웬을 다 썰리면 방금 궁극기를 날렸어요 지금. 그웬의 파워가 있습니다. 예. 빼야죠. 좁은 데도 걸리면 난리야. 바로 저비 한번 그웬이 여기서 밀고 들어가니까 총각 뒤집어 던지고요. 누굴 병으로 나 이게 호흡이 안 되는데요? 아 이게 괴물이 너무 좁아요. 아저 따먹히는 구도입니다. 이거 제대로 그냥 호랑이 머릿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호랑이 머릿속으로 얼굴 들이밀었어요. 그러면 진짜 떨어져라. 자 그 가는 거죠. 그렇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트리플킬을 먹었습니다. 간 마이너스에 바로 파워플레이 잘 먹는 길을 유명한 한화생. 여기서 보시면 이 원래 좁은 길목을 쉽게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아는 데프트가 계속 저기 막고 있었는데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허무하게 뚫렸고 포킹 제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서도 안 끝났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한화생명도 모르가나가 없긴 하지만 그엔의 파워가 있다 보니까 전면전에선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바론도 있고. 그러니까 돈입니다. 근데 또 이게 그엔이 멀고 뭐 메가나를 상태도 아니고. 직전이긴 하지만 예. 근데 그웬의 힘을 믿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생명. 그렇죠. 그러면 그웬 저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좁은 골목에서 싸우면은 사실 여기 막 하얗고 깔리고 막 점사당하고 상대가 흩어진 상태에서 하객 지진 펼쳐놓기 때문에 와 막 하얗 터져요. 다 터져요. 아. 그래서 그웬이 싹둑 명목 못했어요. 그러네요. 역시 이게 다몽기아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다몽기아 상대할 때 방심하면 안 된다. 예. 이거는 하나생명이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역할해야 되는데 일단 포킹을 안 맞아야 돼요. 최대한 예, 안 맞는 것부터 시작. 예. 뭔가 자꾸 집어던져도 예. 보스가 이렇게 골베도 스톰 한 번씩 쓰고 예. 아 골베도 나름 원거리가 있거든요. 세주안이도 원거리예요. 예. 뭐 날리는 게 맞지. 일단 세주안이 맞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여기 베리 들이받았어. 뭐가 터져요. 뭐가 터져요. 슬슬 리신? 네 슬슬 터지니까 빵이요. 근데 또 버티면서 살짝 아서가 돌파? 르브랑 왔어요? 예. 아, 르브랑 탈지? 아서 빨리 쪽에 있네요. 아서 피쳤어요. 아서 피쳤는데 아서 컨! 자 현재는 4대4. 이게 아서가 죽으면 한이 없거든요. 예. 자
메이커 쇼메이커가 메이킹 합니까? 최대한 빠지면서 예. 있는 겁니까? 아노 생명이요? 순간이동 있는 사람은 예. 갔다 올 수는 있는데 그 시간 될까요? 순간이동보다 더 빨리! 야, 이거 근데 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단 캐니언이 예. 위치가? 예 일단 뺄급 빼자 일단 갈렸거든요? 네, 네. 캐니언 궁켜면 다 없어요 예. 어 근데 무빙? 무빙에서 한번 제끼고 그래서 오히려 이러면 이러면 난리 났어요. 아니 지금 진스가 뭐 던지는 게 이렇게 많아. 그냥 갱플 데미지가 그리고 미쳤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냥 갱플이 지금 말이 안 돼요 다. 아 또 안 됩니다 이거. 어 세죠 화약통이. 아, 진짜 이거는 폭탄에 던지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서 다. 그래서 베릴이 그러니까 이니시가 됐죠? 맞으면서 시작을 했고 여기다 쏴! 와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요즘 폭진자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거죠, 예, 예. 아저가 돌파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잡은 게 세죠. 그리고 마무리가 안 되죠 상대 듀오딜러 쪽이. 네. 딜러를 잡았어야 되는데요. 세주를 잡았어. 언덕 뒤에서 싸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서가 죽으면 뭔가 아, 딜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챔피언이 많이 없거든요. 네. 몸으로 포킹하는 르블랑 그리고 뭐 원거리에서 포킹하는 저 갱플이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캐니언이 저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일부러 몸을 흔들었다 상대가 오게. 오. 그다음에 오르가나 쏠 걸 예상해서 살짝. 화약통 빵. 원딸이 걸어주고. 뭐 싸우기 전에 한타가 끝나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 뭐 그런 자, 카드가 하나 있긴 하나 봅니다. 하나 되면 쪽쪽에서 계속 조심해야죠. 빠져라. 이렇게 하나만 보면 맞을 만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비스타 날려들었죠? 갱플이 멀거든요. 네. 자, 소메이커 일단은 피커. 아, 근데 이게 갱플 부분이 떨어진 위치 자체가 살짝 허리를 끊고 위치인데. 아서! 아서가 밀고 들어가서. 아서가 일단 열심히 들어가는데. 아서! 바르젤! 아서! 아직까지 장기했어요. 다음 초비 디센 초비 디센 왼쪽에 갱플도 있어요. 갱플이 와요. 하겠죠? 갱플 장비 화약통 갔다. 그리고 밀고 들어가면 어차피 예. 아 그러네요. 깨는 속도 장난 아닙니다. 깨는 속도 미친 조합이에요. 이거 완전 그리고 이거 라이브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에요. 화약으로 깹니다. 방금 차다 깨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완전 폭탄 설치하면 그냥 터져요. 그럼요. 와 나유라 이거 라이브 됩니다. 병대 이거. 아유 그래서 화약 터비 또 전에 깨져요. 네. 그냥 다 그냥 막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 어디까지 가는 거 나래 뻥이요 뻥이어도 네 그리고 네. 밀어 넥서스 점 최대한 비싸 이거 막기가 어렵죠. 아~ 그렇죠 다 뻥이야 치즈 순간 버스트라 저희도 힘드네요. 결국 대치구도에서 캐니언 볼벤 언제 저렇게 때렸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렸어도 계속 성장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레벨이 강조하셨었잖아요. 근데 뭐 캐리력은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심파자 볼베라 그런 거. 근데 이게